나 팀 안 있지 않습니까? 아, 이 영화 포스터에서 본 것 같기도 하네요. 네, 바로 살아있네. 엄정이 형제. 돌풍을 일으킨 영화 속 장면과 흡사합니다. 이렇게 똑같은 음악을 넣으니 영화인지 광고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네요. 1980년도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덩달아 여성복 광고도 활발해졌는데요. 그 당시에 활동성을 저렇게 몸으로 표현하곤 했죠. 심하게 표현하시는데요. 그런데 단아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그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? 유진 씨. 예, 바로 70년대 트로이카 여배우 유진 씨입니다. 순백의 옷이 참 이쁘네요. 왜냐면 예전 걸 다 잊어버렸었는데 살아있네. 유진 씨 살아있네. 예. 예전에는 그냥 여배우는 화장품만. 오로지 화장품을 해야지만 그때 최고의 여배우인 거였어요. 근데 이제 저때 당시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. 화장품도 하지만 그 옷하고 하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좋지 않을까. 당신의 소중한 그렇게 유진 씨는 화장품 모델에 이어 80년대 여성 기성복의 1세대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. 네. 그야말로 광고계를 다 접수하신 거죠. 그러네요. 자, 그 당시 패션 광고를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. 역삼각형으로 각진 어깨 모양인데요. 어깨 뽕이라 그러죠. 어깨 뽕이라 그러죠. 예. 많이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. 많이 넣었죠. 멋스러웠어요. 예전에 아마 80년대 아마 옷을 보면 요즘 뭐 명품이라는 것들도 전부 다 이 어깨에 이렇게 왜 싱을 좀 많이 넣어서 입었었죠. 80년대 초 이른바 파워수트가 유행을 했습니다. 여성들의 사회적 위치가 올라갈수록 어깨 패드는 점점 더 두꺼워지고 치마 길이는 점점 짧아졌다고 하는데요. 당당하고 성공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였다고 맞아요. 저는 스커트를 많이 입었죠. 치마도 항상 여기에 무릎 반 정도는 가리는. 네, 그래서 단아하게 항상 하고 다녀야 된다. 지금 봐도 세련돼 보여요. 그래서 네, 그렇죠? 정말 뭐 윤복희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우리도 오, 어떻게 감히, 예, 야, 보기는 봤지만 감히 그렇게는 못 입었었죠. 국내 최초로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를 입으면서 다시 파란을 일으켰죠. 예, 예. 미니스커트를 입고 기억하는 그녀의 모습을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있는데요. 이 부분에 대해서 윤복희 씨가 직접 할 말이 있답니다. 미쳤어! 근데 이거 내가 고소했었는데 이거 제가 아니거든요. 아, 본인이 아니세요? 예, 이 여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고 꽃 들고 타고 뭐 이러는 건 저가 아니거든요. 아, 그래요? 미니스커트 1호가 알고 보니 1996년도 한 기업의 기업 PR로 만든 패러디 광고 영상이라고 하네요. 새로운 세계였습니다. 67년도에 나와서 미니스커트를 나와서 입은 거는 사실이에요. 그렇게 입고 돌아다니질 않았다고. 제 공연 때 제가 입은 거고 패션쇼 때 입었어요. 공연 때? 평소에는 안 입어요. 평소에는 불편하잖아요. 이렇게 다니는 게 편하지. 진 입고 다니는 게.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사이에서 미니스커트 열풍 대단했었는데요. 캐페 풍조를 추방한다며 치마 길이까지 단속했었죠. 바로 쟀다면서요. 남성들에게도 패션 포인트가 있었는데요. 누구신가요? 수라고 해. 한때 아, 이렇게 나팔바지 입고 다니면서 온 동네 먼지 다 쓸고 다녔죠. 실제로 제가 입었던 옷들이에요. 동네 고고장 다 돌아다녔죠. 어쩌다 마주친 그때를 이렇게 모든 의상을 다 잘 소화하세요. 시대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 패션이 존재했었대요.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옷을 입고 다니셨나요? 이 광고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. 진짜 젊음이요. 헤이! 아이고 참 안 되네. 그때도 멍청권 잘 따라 불렀습니다. 80년대에는 일명 청년 문화가 열풍을 일으키면서 청바지 광고가 주름을 잡았죠. 그중 이분 빼놓으면 섭섭한데요. 바로 원조 화이트스타 최재성 씨입니다. 최재성 씨 만나러 경상남도 낙동강 하구까지 찾아갔습니다. PD 고생했어요. 자전거 여행 중이라는데요.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시죠? 오랜만에 뵙겠네요. 반갑습니다. 아유, 광고를 찍고 옛날에 참 미꾸라지 용됐네요 옛날에는. 저는 대역을 거의 안 썼어요. 거의가 아니라 아예 안 썼어요. 저런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일부러라도 어이구, 빠지고 아유. 싶었죠. 그날 좀 그 한 5월달인가 6월달가 됐는데 낮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오히려 물에 빠지고 나서 더 이제 그 피곤이 가시고 뭐 저거는 그냥 아주 식은 죽 먹기로 제가 다 빠지고 제가 다 뭐 통나무 들고
다 했던 것 같습니다. 통나무가 더 작아요?